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에 일 정부 바이든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에 유감 항의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지지통신과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발언이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라는 의사를 전날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일본 입장과 정책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졌는가, 일본이 왜 힘들어하는가, 러시아는, 인도는 그들이 왜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발언을 다룬 온라인 기사들의 많은 반박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국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한 지한 달도 안돼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이민자 국가이고 그게 미국의 유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민자로부터 이제 뭐 선거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미국이 그렇게 된 거죠. 이민자를 허용한 나라죠. 그렇지만 또 이어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동맹이고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과 양 국가 간 굳건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불끄기 이제 작전을 놨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이민자들을 수용한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한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그들은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자신들을 황색인이 아니고 백인들 속에 속한다는 오류를 갖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백인 행세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이 어떤 나라에는 맞지 않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군요. 미국이 여러 가지 민족들을,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데 굉장히 관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이민자들에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흑인이라든지, 황색인, 아시아인들, 또 백인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인종차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초기에야 또 그러고 이제, 흑인에 대해서 또는 아시아인에 대해서 많이 그런 형편이 공평하지 않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자체에서도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혐오하는 유색 인종을 혐오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은
일본이 제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 것은 어떤 부분은 일종의 정확하게 찔렀다고 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로 일정부 바이든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에 유감 항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